나는 내가 속을 만큼 한국어를 굉장히 잘했어. 사기꾼.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않나. 그거 아니면 기화하세요. 저랑 같이 기화 준비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온 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모델 활동과 방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모델 활동할 때도 방송 촬영 활동하고 있을 때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 저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발음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단어를 아직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한 것 같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오기 전에 배우고 왔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있었고 아직도 친구들이 있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인터넷도 더 좋아졌고,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아니면은 너무 이제 컴퓨터 들어가야 있었고, 지금 계속 핸드폰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한국을 알게 되고 그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동아시아?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런 사람을 본 적 없는 것 같고,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아마 메모 때문에 티 많이 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인기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이 더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시아 사람을 보면 일단 어디 사람인지 사람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다른 나라 이름을 말하면 좀 의심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 중에도, 아시아 중에도 한국이라고 말하면 더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그거 밑에 숨기는, 자기를 숨기는, 외국에서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말할 때도 친절하고 안전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저는 아직도 비교를 잘 못해요. 한국인이랑 같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혼자 있잖아요. 비교 못해요.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둘이 혼자서 만났는데 너무 한국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생긴 거. 근데 한국에 살아서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얘기할 때까지는 몰랐었는데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한국인 아니라는지. 발음도 그렇고. 물어봤는데 아, 일본 사람이다 하니까 놀랐어요. 익숙하다고. 익숙하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살다 보니까 스타일도 생긴 것도 약간 좀 더 한국인 닮아가는 것 같아서 자기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자친구랑 뷔페를 갔는데 이상한 경험을 했었다. 먹을 수 없는 닭날개를 좀 나눠줄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나를 무시했어. 요리사에게 다시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내 스마트폰을 가져간 사람으로 유력해서 이유 있는 의심으로 화가 났다. 결국 언쟁이 시작되었고 그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어서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냈다. 결국 그 사람의 속옷 안에서 내 스마트폰이 나왔고 그는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이었다. 이거 한국인도 비교 못하는 사기꾼. 중국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지 않고 싶고 한국인인 척 하면서 한국인을 나쁘게 보여주려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블랙핑크의 팬이 된 지 세 달째 됐을 때 한국인과 친해졌고 그와 연애하고 싶다는 감정이 생길 때쯤에 그가 한국인이라고 사실을 알았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는 내가 속을 만큼 한국어를 굉장히 잘했어. 와. 근데 외국인이니까 좀 더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한국어를 모를 수 있으니까 더 쉽게 당한 것 같아요. 좀 더 한국이랑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예를 들어서 노래든 드라마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따라하면서 근데 먼저 자기들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음식이 한국 건데 자기들 거라고 하고 약간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중국보다 한국이 유럽에서 더 좋은 이미지가 있고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드라마에 태국 거, 중국 거, 일본 거 다 있는 드라마거든요. 한국어 제일 잘된 거였어요. 아직도 보고 있는 장난스러운 키스.
그런 거 보면은 한국어 더 잘 돼서 사람들이 한국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장 중국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라. 그렇다면 60억개가 발릴 것이다. 한국인은 중국인이라 오해받고 싶지 않으면 한국을 벗어났을 때 자신이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다녀야 된다. 나도 너처럼 한국인인 척 하는 아시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 이 기계를 만들면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도 제 남편일 거예요, 아마. 터키 왔을 때도 다들 이제 터키는 무조건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남편도 이제 한국어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항상 옆에서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다 계속 말했어요. 저한테도 와서 아저씨들 계속 물어봤어요. 중국인이냐고. 그럴 때는 이제 남편한테 이제 기계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여주면 되니까. 본 적은 없는데 친구가 봤다고 많이 얘기 들었어요. 학원을 다녔대요. 한국인들도 있고 외국 사람들도 있고 그런 학원인데 누구랑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이제 한국 사람이고 자기도 한국 사람이라고 이름도 한국인이고 이랬었는데 소문은 난 거예요. 필리핀. 저도 놀랐어요. 약간 저희보다는 좀 더 피부 색깔 다르지만 완전 필리핀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다고, 한국인처럼 생겼다고 당황했다고 했어요. 엄청 당황했다고. 언제예요? 이순이 누구예요? 가수라고 할게요. 오! 맞아요? 아, 오, 알아요 그 노래. 잠깐, 야구. 오! 맞아요? TV에서 들은 것 같아요. 세종대왕. 한국인. 한국인이다. 약간 한국인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 사화문이 아닐까. 그렇게 많아요. 시험 만들 만큼 많은가 봐요. 근데 만약에 한국인인 척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한국 문화랑 역사를 한국 사람보다 잘 아는 외국인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세잖아요. 한국 여권이 세서? 부러워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훔쳐도 쓸 수 있는 건가? 결국에는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자기 민족으로 사서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않나? 그거 아니면 귀화하세요. 저도 귀화할 예정이지만 아직 공부를 시작 못했어요. 저랑 같이 귀화 준비합시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한국인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한국인이다 하진 않아요. 약간 내가 한국인이라고 느낀다 말하면서 근데 한국인 아니라는 거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자기를 계속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인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